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믿음의 마법이라는 책의 저자 마리 폴레오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설령 맨땅에 헤딩한다 해도 이미 실패의 고배를 마셔봤더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감 잡을 만한 노하우가 없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며 자꾸만 좌절을 안겨줘도 태생적으로 떠하는 특별한 난관이 있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런 인생관이 비참한 현실과 맞서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헛된 노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절망감에 젖어있을 때 혹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을 때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인생이 뒤바뀔 만한 두려운 건강진단 통보,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 학대를 당한 후 정신질환을 앓다가 회복. 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신념은 결국 이런 가혹한 현실에도 의식적으로 맞서도록 이끌어준다. 큰 꿈들은 모두 이렇게 이루어진다.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작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직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다음 세 개의 문장을 꼭 기억하자. 1. 모든 문제는 모든 꿈도 해결 가능하다. 2. 어떤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아니다. 불가피한 현실이거나 자연 법칙이다. 3.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특정 꿈의 성취에 그다지 끌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가슴에 불을 지피는 다른 문제나 꿈을 찾아 다시 규칙 1부터 시작하면 된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모든 꿈은 현실이 됩니다.